창민이가 진짜 한 2주 전부터인가? 네. 계속 걱정을 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왜? 형, 왜? 형 어떡하죠? 우민이랑 마크랑 나가는데 형 어떡하죠? 그래서 뭐 어때 그냥 편하게 하면 돼. 형, 셋이 나가면 누가 웃기죠? 셋이 나가면 누가 웃기죠? 왜냐면 또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인생 술집 나간다고 얘기 듣고 그 직후에 이제 시우민이랑 같이 술을 한잔 했어요. 저희 셋 다 사실 어디 가서 말을 뭐 이렇게 잘 재밌게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야 우리 누가 웃기냐 그러니까 민석이가 술을 한잔 이렇게 따마시더니 술을 한잔 이렇게 따마시더니 형 저음 믿고 따라오세요? 저음 믿고 따라오세요? 조금 취했을 때 아니면 맨정신이야. 좀 취했을 때. 취했을 때. 아, 우리는 반대로 처음 진짜로 봤을 때 막 정말 일시정지 모드가 딱 됐어요. 처음 딱 형을 봤을 때 절대 복종을 해야겠다. 정말 신이구나. 아 근데 이 친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존경하면은 그냥 그래도 뭐 제가 요리를 해주면 아 맛있어요 형 너무 좋아요 했는데 제가 어떤 요리를 해주면은 먹으면은 이거 전이 덜 익었는데요? 제가 오뎅국을 끓여주면은 좀 짠데요? 뭐 이렇게 얘기를 아니에요. 존경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나요 보통? 음식은 그렇다 쳐. 근데 그런 적도 있다며 이게 형 라이브 좀 뭐 이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. 그건 약간 자존심. 형 라이브 좀 뭐 이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. 그건 약간 자존심. 저요? 자존심 아니에요? 제가? 아, 우민은 모를 수 있지. 제가요? 어, 우민은 모를 수 있지. 그렇게 죽어야 돼요. 아니, 뭐 그렇게 막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닌데 당연히 그렇겠지. 이제 어우, 전반적으로 좋았어요. 어우, 전반적으로 좋았어요. 야, 전반적으로. 그럼 전반적이 아닌 그런 미세한 부분들이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아, 창민이 그 라이브 했어서 또 자부심 대단하니까. 뭐가 나랑 잘 맞는지? 아마 막걸리가 잘 맞을 거예요. 마클리. 여기 따니? 어머. 자, 시우민이 뭐 하나 찾습니다. 마크랑 마클리가 잘 어울린다. 아니, 이런 애를 믿고 어떻게 여기 온 거지? 근데 나만 믿어 형했다는 거지. 근데 동방신기 최강창민보다 네. 그냥 인간 심창민이 더 좋다고 그랬다면서. 아, 예. 최강창민이라는 사람은 제가 동방신기 때문에 좋아했던 사람인데 아 동방신기 때문에 최강창민을 좋아했고 항상 샘플포스 왜냐면 또 되게 진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시고 항상 정말 강한 남자 제가 느꼈는데 이제 좀 더 친해지고 나서 어 근데 왜 심창민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반대지?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석에서? 네, 네 사석에서 섬세하고 그리고 또 되게 조용하고 되게 따뜻한? 그러니까 완전 무대랑 무대 위치랑 180도가 달라지는? 오, 180도가? 네가 말하는 창민이랑 내가 아는 창민이랑도 180도 달라. 그래서 계속해봐. 창민이는 뭐 개인기 없어? 개인기 없어? 야, 지금 데뷔한 지가 몇 년째인데 여기서 개인기를 시켜. 뭐라도 해. 그럼 창민이가 거기서 네 있습니다 하고 하겠냐? 어? 심지어 저보다 선배예요. 동방신기야. 아니면은 그 여기 나오는 분들 보니까 기타 연주 해가지고 노래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그냥 그래서 창민이 기타 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. 야. 그냥 이제 그냥 취미 삼아 그냥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. 아, 저 뒤에 기타 네가 갖고 온 거야? 아 예. 야 예. 너무 보호색처럼 있는 거 아니냐 저거? 기타 그거 오래된 거 같아. 어 진짜 아 그래? 예. 그럼 기타 한 번. 아 근데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같이 그냥 할 수 있는 노래로 하려고 해서 라이징 선 한번 갈까? 같이 라이징 선! 나 근데 이게 너무 부러운 거지. 왜? 근데 이게 너무 부러운 거지. 왜? 다리 꼬는 게. 나도 다리 꼬고 기타 쳐보고 싶거든. 이게 멋있는 거야. 왜냐면 다리 꼬고 기타를 딱 놓으면 훨씬 편하거든. 훨씬 편해. 대학 선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선배, 밥 사드세요. 그런 척도 안 하네. 이런 후배는 또 선배가 다르잖아요. 그렇죠.
진짜 옛날 노래다. 진짜 옛날 노래죠. 아, 근데 너무 좋았어. 아유.